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해신의 오늘의 미국. 사흘 있으면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됩니다. 트럼프와 헤일리, 디산티스 후보에게 모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선거입니다. 특히 떠오르는 니케일린 후보가 압도적인 트럼프를 정말 막을 수 있을지가 이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척 탁월하게 선거 캠페인과 재판을 연결시켜 최고의 결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주일 만에 다시 펜실베니아주를 방문합니다. 오늘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만나 경제 정책을 홍보하는데 유권자의 경제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통령 행보입니다. 3차 대전이 대만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들은 내일 치러지는 대만 총선이 미국을 포함해 국제 정세를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내일 선거의 핵심을 국제사회에서는 대만이 중국에 흡수 통일 되느냐 마느냐로 보지만 대만 유권자들은 경제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생각됩니다. 미국과 영국이 예멘 후티 반군을 예멘에서 대대적으로 공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은 이번 조치를 비난하고 미치 메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지지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의 예멘 후티 반군 공격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다에서의 주도권 싸움입니다. 영국이 주도하던 바다의 힘을 1990년대부터 물려받은 미국 해양권을 지금은 중국이나 중동의 반군, 독재자들이 흔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들에게 근그 뉴스가 이어집니다. 자동차 재고는 늘어나고 가격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인센티브와 디스카운트 다시 시작됩니다. 자동차 분야 역시 세계는 중국과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BYD를 미국에서는 판매하지 않지만 결국은 중국의 전기 자동차 판매화가 세계화되어야지만 모든 나라의 이득이라는 큰 틀에서의 해석이 강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영화도 아닌데 이렇게 추워서 저도 방코트를 입고 방송을 진행합니다. 저야 뭐 워낙에 추위를 많이 타니까 그렇지만 날씨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완전히 텔레비전두개 화면이 전부 하얗고 하얗습니다. 아이오와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예비 선거지만 뭐 그게 선거의 시작이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1월 5일인데 완전히 하얗습니다. 공화당 예비 선거 코코스를 앞둔 아이오와주 지금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의 눈보라. 날씨 경고 내려졌습니다. 이 와주는 한국분들이 뭐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대학교에도 교수님도 계시고 한인분들 그리고 뭐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드모인에뭐 오늘 내일 3.5인치의 눈이 내린다고 하고 앞으로 사흘 동안 8인치 눈이 내린다고 하는데 바람이 워낙에 강해서요. 최고 기온이 일요일에 선거 하루 전날 영하 5도 월요일에 최고 기온이 영하 3도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새벽에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겨울 폭풍이 지금 캠페인을 이미 흔들었고, 당일, 코커스가 열리는 당일도 이 날씨 때문에 캠페인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하죠. 오늘 겨울 폭풍이 너무 심하니까, 이 니케일리가 강한 부분이죠. 사람을 만나서 직접 호감을 주면서 정중하게 매너 있게 설득시키는 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니케일리 후보인데 오늘 취소했습니다. 그 같은 캠페인 일정을 취소를 했고 파이널 피치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참 운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게뭐 이게 뭐 결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지금 중요한 후보가 세 사람이잖아요 트럼프 니케일리 또 런디센티스 이세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투표 당일인 월요일 아침까지 뭔가를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마련해 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니케일리 같은 경우가 그런 이벤트 마련한 것을 캔슬해야지 되는 위치가 되고, 그리고 아이오와주 코코스는. 지금 예비 선거가 본 선거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도 코커스를 고집하고 있는 주들이 몇몇 주가 있습니다 꼭 아이오와주뿐만이 아니라 네바다주에도 있고요 코커스는 이제 예비 선거에서 사람들이 우편 투표나 선거 당일날 가서 나는 트럼프 니케일리 란디 센티스를 딱 거기에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아이오와주의 경우는 저녁에 일 다하고 천육백 쉬운 일곱 군데 지역에서 딱그 본인이 이제 정해진 곳이 있어요. 당원들이. 갑니다. 모여서. 나는 왜이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 쓰는 거죠 종이에 라이딩 페이퍼에 적어서 내는 이런 건데 만약에 저녁이잖아요 저녁인데 기온이 더 내려갑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아무래도 뭔가가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투표율도 낮아질 수도 있고 해서 날씨라는 게 선거가 있기 직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지 되겠어 눈보라를 뚫고 하는 유권자의 마음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이슈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이오와와 함께 1월달에 뉴햄프쇼에서도 뉴햄프쇼는 예비선거예요 이제 그 치러지는데 아이오와나 뉴햄프쇼 두 군데 선거에서 후보가 결정되는데 전혀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실제로 아이오아주에서 이긴 사람이 꼭 대통령이 됐다 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공화당에서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2016년도 아이오아주 코코스에서는 졌지만 총선에 가서는 아이오아주에서 이겼습니다. 2016년이나 2020년도, 뭐 2016년도에 테드 크루즈가 이겼었죠 그 당시에 왜냐면은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테드 크루즈가 어 티파리에 지원을 받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음 정치계에 나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이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전환점이라든가 아니면 기세 있죠. 앞에서 확 제압을 하는 거 이것을 잡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에 한번 그 테드 크루즈에게 졌던 것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 이 무런디센티스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적어도 니케일리에게 져서는 안돼 2등이라도 해야지 그다음에 쭉 나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생기는 거고 니케일리로서는 지금 아마 2등이 될것 같아요 보면은 2등을 해야지만 전환점이라기보다 모멘텀 이것도 뭐 전환점이네요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봐 그냥 여론조사에서만 아니라 내가 확실히 이기는 사람이야 나에게 줄을 서라고 하는 입장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로 이세 후보 모두 아이오와주에서 내가 얼만큼이나 더 많이 이기겠어 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돈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뭐 선거인단 표도 얼마 되지도 않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지 않은 순간 순간이 없지만 <laughs> 첫 번째니까 더 중요하다고, 제일 먼저.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 여기나 편안하게 하지 않겠어 하는 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아이오와주에서 뭐한 50%에서 54% 정도 되니까 전국적인 지지보다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이제 아이오와주가 보수적인 보금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런디센티스의 뭐성 전환에 뭐 반대한다던가 아니면 뭐 아주 그 교육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있잖아요 동성애자 어린아이들을 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던가, 그러면서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지 된다. 낙태에 대해서도 디산티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훨씬 강경한 입장이고, 그런 게 조금 있기 때문에, 아이오아주에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전국적인 지지율보다는 아이오와주에서 조금 낮습니다. 한15% 정도 낮다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리얼 클리어 팔로틱스에 따르면 아이오와주에서 54.4%. 지금 리얼 클리어 팔로틱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구는 니케일리가 이미 런디센티스를 제친 것으로 봅니다. 17.4% 디산티스 15.9%. 그래서 디산티스가 나폴레옹의 그 워터루가 아이오와주에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아무튼 예상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올해는 굉장히 아이오와주에서 강하고 조금이라도 약해 보인다면 여론 조사 결과는 다르네. 뚜껑을 열어 보니까 뭐50%안 나왔네. 니케일리가 이건 17. 4%가 아니라, 오, 이거 34.4%를 받았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러면요. 왜냐면, 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그만둔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크리스 크리스티와 니키에일리가 조금 표가 같이 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좀 나쁘고, 니키에일리가 실제적으로 위협이 될 수가 있어? 이걸 이, 그때부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제였어요. 왜 트럼프는 니케일리를 두려워하는가 하는 사설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실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트럼프가 싫어서 루퍼트머덕이죠 소유주가 그래서 예전에는 트럼프 너무 싫어했고 제일 처음에는 그러다가 트럼프가 힘을 가지니까 트럼프에게 딱 붙어서 돈 엄청 벌었고 그 뒤에 여론도 그렇고 아무래도 뭐 언론사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트럼프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힘이 약해질 수가 있겠어 그렇게 되는 경우 나의 사업체도 다 약하겠지 하고 루 디센티스 쪽에 딱 붙었는데 디센티스가 예상보다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다시 아직까지 트럼프 쪽으로 갈 준비는 안돼 있고 니케일리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설은 그, 그 언론 매체의 색깔을 나타내니까 니케일리를 왜 트럼프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니케일리를 계속 때리고 있다 하면서 국경이라든가 세계화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니케일리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건다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니케일리 선거 캠페인 본부처럼 이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을 쭉그 실어줬거든요. 그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신경 쓰는 사람은 전에는 런 디센티스를 신경 쓰면서 뭐 내가 키워줬더니 나를 배신해 이러다가 요즘은 디센티스 얘기하지 않잖아요. 트럼프가 공격하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는 사람입니다. 니케일리. 지금 아이오와주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정말로 트럼프가 트럼프를 넘을 수 있는가. 니케일리가. 폴리티코는 엊그제 보니까 아직 트럼프가 완전히 기선을 잡은 건 아니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더군요. 그건 이제 골드만삭스의 어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지적들을 하는데 그걸 이제 니케일리가 적어도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주에서는 보여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다음에 슈퍼 그튜스데이의 캘리포니아주와 다 함께 선거하는 3월 5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본인의 그 정치 본토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니케일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매력적이고 젊은 여성이고 엄마 아빠가 다 인도계입니다. 제가 어, 어느 순간에 착각을 해서 엄마 아빠가 인도 파키스탄계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거 정정합니다. 엄마 아빠가 전부 인도계입니다. 제가 전에 우마 후버딘이라고 힐러리 클린튼의 수행 비서였던 딸처럼 생각한다는 그 사람의 엄마 아빠로 착각을 했어요. 굉장히 니케일리는. 엄마 아빠가 이제 미국에 공,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인도계 이민자의 딸을로서 매력적이고 똑똑하고 영리 있고 개성이 있고 하지만 지금 아이오와 주에서 니케일리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한 10년쯤 뒤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 공화당이 10년쯤 뒤에 어떤 위치에 있을까 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유권자는요, 어떤 때는 비전이 중요합니다. 이게 버락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을 때였죠. 이, 그래, 실제적으로 뭐가 이렇다 할지라도. 그래, 비전이 중요해.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야지. 그럴 때가 있는데 지금 공화당은 니케일리가 얘기하는 비전만을 먹고 살수 있는 공화당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공화당 유권자의 확실한 30%는 비전이고, 정말 비전이고 뭐가 없어. 트럼프야 하는 너무너무 어떤 일이 있어도 트럼프라는 게 30%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드한 공화당 예전에 우아하기도 하고 한 공화당을 원하는 사람은 니케일리가 매력적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니케일리 그걸 모르겠습니까 개인 플랜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아이오아주에서 2위를 하고 전환점을 마련을 해서 뉴햄프쇼에서 어쩌면 트럼프를 제쳐버리고 그렇게 제쳐버린다면 니케일리가 사람을 놀래는 재주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선거하는 것을 보면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자이고 외모도 그 스키니 하잖아요. 에이션계고 하니까 과소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강단이 있는 여성이에요. 문을 두드리면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정치, 그 위에까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까지 올라갔죠. 이번에 마지막 며칠 동안 이걸 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 말투와 정중함, 트위러 시대에서 이제 엑스 시대에서 벗어나고 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니케일리가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게 매력적일 수 있죠. 그렇지만 두 개의 다른 그룹에 어필을 해야지 되는 게 니케일리입니다. 어떤 그룹이요? 첫 번째는 쉽습니다. Never Trump. 트럼프 절대로 안돼 하는 이 그룹. 그렇지만 지금도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아, 트럼프가 후보가 되면 바이든에게 진다고 하는데 총선에서 그럼 내가 공화당에로서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이두 종류의 사람을 서로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원래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새로운 사람까지 설득해야지 되는 이런 그두 개의 다른 그룹을 어, 손에 쥐어야지 되는 게 니케일리의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올 이번에 이번 달에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의 예비 선거 결과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지만 이두 개의 선거는 니케일리가 얼마나 강하냐 트럼프에 대해서 그것과 동시에 트럼프가 얼마나 강해? 니케일리라는 도전자를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정도야. 이두 가지가 시험되는 그런 시험대로 보입니다. 그 뒤에 뭐 레리호건 같은 사람도 메릴랜드의 전 주지사. 한국의 사위, 이런 사람들도 또 지금 이제 제 3당으로 나오는 준비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국 뉴스를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전문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듣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이미 뭐 트럼프가 됐다라든가 니케일리가 완전히 뭐 이길 거야라고 얘기하는 아주 확정적인 얘기라는데, 미국이 현지에서 보면은요. 확정할 수 없다가 답입니다.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요. 11월까지는 너무 많이 남았고 여러 가지 심지어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의 결과도 보기 전에 트럼프라고요? 니케일리가 할수 있다고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Who knows?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햄프셔의 주지사가 이 크리스 우누노 주지사가 전에는 트럼프를 크레이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가 된다면 나는 지지를 한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했었던 것을 그대로 니케일리를 향해서 쏘아댑니다. 니케일리는 지금 대선 후보에 나올 자격이 없다라는 엉뚱한 생뚱맞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아마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어리석게 그 얘기를 믿으실 겁니다. 트럼프가 하는 주장은 이겁니다. 니케일리의 부모들이 인도에서 미국에 왔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미국에 와서 무슨 뭐 니케일리를 낳을 때뭐 뭐 시민권자가 아니었고 막 이런 주장들을 뭐막 합니다. 살을 붙여서. 그래서 니케일리는 미국 대선에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 이게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그 당시에 본인이 겨루는 사람도 아닌데 버락 오바마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 공격의 실마리는 먼저 푸틴이 줬고 푸틴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미국 태생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와이에서 태어나서 출생 증명서를 아무리 보여줘도 가짜라고 하고 니켈 헤일리에 대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니켈 헤일리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믿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요 어리석게도 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되지도 않는 부정 선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회 포착 같은 것을 너무 잘하고 트럼프가 모르겠어요. 본인이 본인이 유엔 대사로 지명을 한 사람인데 이 니케일리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대권 도전을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만큼 아무리 정치인들의 거짓말이 뻔뻔스럽다 할지라도 이건 아주 그냥 수준에도 미달되는 그런 거잖아요 어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런데 잘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잘 속이는 거죠 판사가 사기 비즈니스 사기 재판에서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어, 만약에 그 최후 논고에서 그 본인이 직접 그 발언을 할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기회를 주면은 선거와 연관이 있는 말은 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얘기를 한다면 주겠다 했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판사가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다가 어제 마지막 순간에 또 판사가 마음이 누그러져서 마음이 좋은 거죠. 트럼프에게 말을 하라고 했더니 몇분 기회를 줬더니 거기서 신랄하게 총, 이그 지금 검찰총장, 나를 기소한 검찰총장이 나를 미워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바로 또 법정 바에서 나와서는 본인의 그 건물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 건물이 바로 이번 그 사건과 연관이 된 아주 부풀리고 용자 받을 때 세금 낼 때는 가치를 내리고 했다는 그, 그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판사를 엄청 욕하고 나는 결백하다, 나는 박해받는다 하면서 보면은 그, 그런 얘기를 할때막그 선거 웹사이트에 돈 같은 것이 너무너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기소되는 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명예다. 나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나를 표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나를 지지하는 여러분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라서 나를 쫓는 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법무부가 여러분을 쫓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부당함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아은 한계 형사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는 민사였지만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서 돈도 모으고 지지율도 모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선거 재판은 끝까지 지연해서 선거 끝나고 나서 재판을 지연하고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서 법무부에 기각해라. 법무부가 만약에 기각하지 않으면 본인이 사임할 수, 아니, 사면할 수 있는 건 사면해버린다.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아주 원초적인 플랜인데 원초적인 플랜을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척 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타운홀 미팅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팍스와 타운홀 미팅을 하고 같은 시간대에 CNN에서 마지막 공화당 후보의 토론이 디산티스와 니케일리 사이에서 있었는데 거의 두 배든 것 같은데요. 트럼프 쪽을 많이 봤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모든 것을 주도해 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 그러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을 것은 이게 끝이 아니다. 누가 지금으로서 끝이라고 트럼프가 다 이겼다고. 니케일리가 이길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경솔하다. 결과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전해드리면서 이제 사흘 뒤에 미국 대통령 선거의 시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숭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 다운 갤럭시 이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 털리블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 다운 갤럭시 이블 공동부원입니다. 잠시 뒤에도 그렇고, 오늘 그 끝부분도 그렇고, 가끔 이제 오늘의 미국을 진행하다 보면 모든 것은 진화하잖아요? 우리의 미국 생활도 진화하고, 방송도 진화하고, 그때의 진화는 조금 더 넓고 깊은 쪽으로 나아가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진화를 말씀을 드리는데, 뭐, 에볼루션 같은 것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뉴스에서는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섹션의 전부, 미국과 세계적인 것이 조금 결합이 됐는데, 그게 멀리 있는 뉴스 같지가 않고, 어, 뭔가 조금 이렇게 그, 들어두면은, 여러분들이 아 오늘 밥을 좀잘 먹었네. 오늘의 미국에서 차린 밥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공화당의 그 하원 그 마이크 존슨 의장이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네요. 민주당과 어, 예산안 지출한 협상을 했다고 더 깎아라, 깎아라 하도 압박을 하니까, 아, 나도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정도로 답했고요. 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원래 토요일에 가려고 하다가 그때도 날씨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펜실베니아에 가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소수 인종들도 위험해진다. 뭐 이런 연설을 했는데 오늘 다시 펜실베니아주로 갑니다. 지난해 펜실베니아주를 11번을 갔어요. 그리고도, 그리고도 이그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이 막상 막하이다가 어제 이제 처음으로 퀸이피악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 49%대 46%로 3%포인트 앞서간 정도인데 오늘은 이제 펜실베니아주에 가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직접 만난답니다. 만나서 그분들의 얘기도 듣고 그리고 얘기만 들으러 가겠어요? 자랑하러 가는 거죠. 펜실베니아 주에 본인이 들어오고 나서 뭐 일자리가 3만 2천 개가 늘어났고 요즘에 새로 사업을 하겠다고 비즈니스 신청을 하는 게30% 정도 늘어났으며 실업률도 전에 6.4%에서 지금 3.9% 전국 평균과 비슷하네요. 이만큼 됐으면 제가 얼만큼 잘했습니까? 라는 걸 홍보하고 싶어서 가는데 그런데 국민들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뭐 좋은, 좋은데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어쩌겠어요? 그 느낌에 대해서는 해서 이제 오늘 그 알렌타운이라는 그 알렌타운이라는 곳이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했답니다. 경제성장을 아무리 내가 잘했다고 강조해도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64%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잘못했다라고 답을 하고 67%는 인플레이션도 엉망으로 잘못하고 있어요.라고 답을 하는데 이건 사람의 기억.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주 나쁜 건데 팬데믹 초기에 인플레이션 엄청 심했었던 뭐 9%까지 물가가 막 올라가고 어, 계란을 사기 그건 조류독감까지 겹쳐서 손이 덜덜 떨리고 못 사고 정말 계란이 12개가 뭐 10달러 넘고 그랬었던 적이 있죠. 그러면 가족이 많으면 못 사죠. 네, 우유도 그렇고 그렇. 그 기억이 너무 강한 겁니다.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계란값 다시 뭐 2달러, 3달러 때인데도 그렇게 되는 거죠. 불만족스러우니까. 해서 오늘 다시 바이든 대통령은 이 펜실베니아로 가고,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서, 한뭐 지난 10년 동안, 학자금 융자금을 갚았고 지금 갚을 돈이 뭐12,000 달러 미만 정도인 사람들은 뭐 당장 뭐 갚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플랜을 내놨다고 해요. Saving on valuable education, 그래서 save plan이라고 딱그 앞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에 따라서 아무튼 뭐 그렇다 하는 것까지 내놓으면서 계속 현직 대통령으로서 할수 있는 표잡기 젊은이들이 여러 이슈로 바이든 대통령을 싫어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내놓고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일 치러질 대만, 어, 선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국과도 연관이 있고, 완전히 국제 정세를 바꿀 수도 있고, 외교 전문가들이요.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디부터 시작될까 대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답니다. 지금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이것은 이제 완전히 세계 대전으로 3차 대전으로 갈 정도의 모멘텀에서는 물러난 것처럼 보이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우크라이나에 유리한가 러시아에 유리한가에 따라서 이제 휴전 협상이 이루어질 테고 거기까지 가는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이미 무슨 세계 전쟁으로 가는 것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멘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양쪽에서 미국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본인의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지금밖에는 기회가 없겠는데 하고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 만약에 대만에서 내일 누가 총통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이 거기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대만도 기본적으로는 밖에서는, 어, 그럼 중국에 편입이 돼? 아니야? 여기 이것을 가지고 크게 싸울까 하는데 아니랍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대만도 집값 높아지고 어, 중국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 여기도 젊, 요즘은요, 시대가 젊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뭐 뭐 일자리도 그렇고 봉급도 많지 않고 하니까 그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만의 그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후보가 누구고 어떻게 될것 같은가를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지만 대만은 미국과 또, 한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국에도 너무 중요한 이슈입니다. 배경 자체는요, 2020년대 들어서 대만의 운명이 미지수입니다. 대만은요, 뭐, 거의 모든 나라가, 몇몇 나라만 대만을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다 국가처럼 대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합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원차이나 정책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중국만 하고, 그러나, 국가처럼 대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섬에 2,3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인구죠. 민주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그 대만 사람들 돈 버는 게요. 연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수입이 수입이 낮겠네요. 유럽보다도 높습니다. 그런 나라잖아요. 테크놀로지는 엄청나게 발달을 했고 그래서 외교 관계와는 상관없이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차이나라는 게 허구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시진핑은 통일을 원하고, 미국은 곧 시진핑이 그런 시도를 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고, 시진핑의 호전성이 중전쟁으로 이제 딱 나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모호함을 취했죠. 원차이나라고 얘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요, 세 번이나 공식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은 대만을 지원한다. 군사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그 전에 모호함에서는 조금 더 모호함이라는 것을 버린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달라지는 거고요. 우리는 나몰라라. 뭐든지. 예멘 무슨 뭐 반군 어떻게 된다. 그것도 나몰라라. 미국만 잘 살면 돼. 미국만 잘 살면 될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미국이 지난 7, 80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뭉쳐 놨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있는 그 국가들 뭐 대만이라든가 등등의 대만은 뭐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그런 나라들이 떨어져 나가면 미국이 아메리카 포스트가 안 됩니다 미국을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지금 그런 점에서 대만이 굉장히 중요한데 후보는 3명입니다 라이칭 테 민주 진보당이죠 전통적으로 베이징과 중국과 대립하는 당 대만 독자를 추구하는 차이잉원. 차이잉원의 다행이죠. 8년 동안 했고, 다시 자신의 후계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라이칭테 이번엔 남자인데, 이 사람은 현재의 또 부총통이고요. 총통 바로 아래서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라이칭테에 대해서 엄청나게 가짜 정보를 지금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그는 평화 파괴자다. 미국의 꼭두각시다. 이건 이제 니콜라스 크리스토프시라는 중국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 왜냐하면 와이프가 차이니스 아메리칸이에요. 그래서 어, 며칠 전에 그 칼럼을 쓴 것에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어떤 무슨 뭐 무역 규제 같은 것을 해서 만약에 라이칭태가 당선이 되면 은 대만에 경기침체가 온다라고 위협합니다. 이건 또 며칠 전에 이코노미스트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중국의 주장은 근데 모호하다는 게또 뉴욕타임스의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거든요.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당의 라이칭테는 지금까지 현재의 대만 정책과 비슷합니다. 대만을 8년 동안 이끈 이 정책과 독립을 원하는 유권자도 그러나 독립을 원하지 않는 완전한 주권 확립을 원하지 않는 민족주의자들 아주 중국을 너무 높게 보고, 우린 중국에 다시 가야지 돼. 이런 사람까지 사실은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권자에게, 양측의 유권자에게 모두 호소하는 상, 상대적으로 조금 온건한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라이칭태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나 현상 유지를 하겠다. 경제 발전과 나라의 생존을 동시에 지키는 여론조사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이 라이칭태가 이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이기는 그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길 따라오는 사람이 누구냐? 두 사람 다 국민당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중국 국민당이요. 대만 국민당 말고요. 중국 국민당 소속인데, 이두 사람은 중국과 조금 친하죠? 해서, 그, 허우유이, 시장도 했고, 전에 뭐 경찰국장도 했고 하는 이 사람은, 계속 중국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라이 칭태가 되면 중국과 전쟁을 한다, 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만이 군사력은 강화하면서 베이징과 가깝게 지내야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고원재라는 한국에서 요즘 막 새롭게 떠오르는 뭐 여러 인물들과 조금 오버랩되는 면이 있는데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전 외과 의사였던 시절에 2014년도에 타이페이 시장 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 뒤에 2019년도에 이 사람이 이제 대만 국민당을 창당을 해서 두 양당, 거대 당에, 거대 당에 이제 그, 그, 만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중국 국민당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민주진보당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만 국민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효율적인 관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세 사람 가운데서 라이칭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maybe 뭐 이변이 있으면 허우유위가 될, 그럴, 그, 이것도 있는데, 이슈 자체는 중국과의 관계보다 경제를 더 많이 생각을 한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지난 4년 전에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차이 인원이 다시 재선될 때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8년 동안을 민주 진보당이 해봤더니 집값이 올라가고 젊은 유권자들이 좌절을 해서 아직도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젊은 유권자들이 많고, 이 젊은 유권자가 스윙보호가 되는 겁니다. 미국과 지금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그 국회의원도 선출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총통과 그러니까 대통령과 미국으로 따지면은 이제 정치인들 뭐 의원들을 좀 균형이 맞게 되면은 이상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경제 이슈는 지금 집권당의어 가장 그 총통이 될 가능성이 높은 라이칭 태에게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지만 그러나 장점은 최근에 중국이 대만에 무슨 뭐뭐 뭐 항공기 왔다 갔다 하고 풍선 띄우고 이런 것을 보면 은 위성 이런 걸 보면은 어우 중국이 위험해 하는 이런 건 이제 중국이 좀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대만 사람들에게는 중국에서 분리된 채 홍콩이요 홍콩이 중국이 전혀 컨트롤하지 않겠다고 하고 홍콩의 경험을 보면 아니야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 이런 것을 이제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민주주의와 독재. 이건 이제 지금의 현 정권이, 그 민주진보당이 얘기라는 거예요.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우리 주권을 가져야지 된다. 그에 비해서 중국과 친한 쪽에서는 이거 아니야. 저쪽이 되면 전쟁할 거야. 이런. 우린 중국인인 게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중국에 속해야지 돼. 이런 거. 근데 유권자들은 또 아주 애매한 거예요. 유권자의 반은 5년 안에 중국과 전쟁을 할지도 모른다고 막 걱정을 해요. 마음속으로는 그러면서도 또 젊은 유권자들은 이 경제를 또 걱정을 해요. 아주 묘한 이런 것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총통이 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의회 의석도 어, 뭐, 다수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대만이고, 그런 대만의 결정에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자동차 사려고 하시는 분들, 리스하려고 하시는 분들, 오랜만에 조금 긍 뉴스가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듣고 계십니다. 어,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은 잠이 서울 소로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 공동 후원입니다. 자동차 사시는 분들, 재고 늘어나고, 인센티브, 디스카운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힘의 균형이 바뀌는 겁니다. <laughs> 그동안은 셀러가 한 코비드 이후에 4년 동안 힘을 갖고 있다가 딜러와 자동차 제조업체와 이게 다시 이제 바이어 쪽으로 조금 가고 있는 건데, 어, 새 자동차, 중고 자동차 모두 재고가 코비드 19 이전 수준으로 그 정도는 이제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값이 조금씩 내려가고 시작하,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아주 좋았었던 셀러 마켓은 바이 페어웨이 <laughs>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도 이제 많이 선전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통 이제 팬데믹 이전에는 사는 사람에게 딜러가 한10% 정도 인센티브 줬는데. 2021년, 2022년도에는 한 2%로 5분의 1로 줄어들었다. 지금 한 6%까지는 차올랐답니다. 그밖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혜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엄청난 혜택이라고 느끼진 않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가격이 높아져서 지금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재고가 없어도 자동차 회사들이 엄청 돈 벌었다고 하잖아요. 딜러도 마진이 많으니까. 지금 이제 지난 몇년 동안 꾸준히 가격이 오르더니 새로운 자동차는 2019년 말 코비드 직전과 비교라면20% 5분의 1 값이 비싸졌습니다. 중고차는 35%. 야 그래도 이제 이게 어디냐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지금 하나를 시간이 되는 대로 소개해드리겠는데, 를 미국의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잖아요. 전기차 시대라서 테슬라가 가장 싼게 3만 9천 달러라면 BYD 중국에서 중국의 전기 자동차는 1만 2천 달러입니다. 물론 미국에는 지금 안 들어와요. 뭐 특별한 어떤 계약은 있지만 이걸 지금 중국이 자동차 가격이 싸서 전기 자동차 맹 공격을 하는, BYD는 워렌버핏이 가장 많이 갖고 있다가 중간에 뭐 차액 챙기려고 좀 팔기도 하고 하는 그런 주식이기도 해요. BYD, b y d d f 가 그렇습니다. 샘벌은. BYDDY는 홍콩 달러로 하는 거고, BYDDF인데, 이 자동차 중국 제, 전기 자동차가 서구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코노미스트에는 이걸 위협으로 봐서는 안 된다. 기회로 보고 많이 받아들여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방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997년부터 2011년 사이에 뭐 WTO에 중국을 빌크린턴 뭐 시절에 가입을 시키고 중국이 여러 가지 물건을 세계에 많이 넣으면서 미국의 제조업체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차이나 쇼크라고 불렀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서부 러스트벨트 같은 데서 민주당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그러더니 안해하면서 당선된 그런 것들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같은 그것으로 뭐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이만큼 떨어져 나갔다는 것도 좀 과장됐다고도 하고 이번에 중국 자동차가 성공하는 것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축하해야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5년) 전에는 중국이 세계 그 당시에 최고의 자동차 수출국이었던 일본 자동차 판매량의 4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이번 주에 중국 업계가 2023년도에 5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출해서 일본 전체를 초과했다는 것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byd에서 만든 50만 대 전기자동차 4분기에 판매했다는 겁니다 테슬러를 완전히 눌러버린 거잖아요 지금 문제는 자동차를 어디다 팔아야지 되는데 자동차를 실을 배가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지 된다고 하면서 전기자동차 수요가 늘어나고 2030년까지 중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지금의 두 배인 뭐 엄청나게 늘린다고 하고 유럽에서 챔피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서방 세계에서는 저봐 중국이 일자리 다 가져가 하고 비난하기가 더욱 쉬워지고 또 국가에서 보조금을 저렇게 지불을 하니까 그렇지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반대를 하기가 아주 쉬워지지만 그리고 이제 국내 자동차 업계를 보호하려는 여러 가지 유혹을 느끼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22년도 전 세계에서 판매된 새로운 차의 16%에서 18%가 전기 자동차고 2035년이 되면은 유럽연합은 그런 자동차는 이제 예전의 자동차는 못 쓰고 전기 자동차로 하게 하잖아요.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손해 달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세계의 무역적인 흐름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물건 중에서 집 다음으로 비싼 게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싸진다면은 중국차를 만약에 받아들여서 싸진다면 사람들이 그 돈을 다른 곳에다가 쓸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 자동차가 물건이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물건이 좋다고 하거든요. 품질은 너무 좋아서. 그러면 제조업이 없으면 우린 죽는다 하지만 덴마크처럼 자동차 제조업체가 없는 나라가 세계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수준 높은 그런 그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마무리로 그냥 하겠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이 보호 본능주의 같은 것을 억제를 하고 완전히 서구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붕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면 자동차 전기 자동차 생산을 다못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높은 그 중국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중국 자동차가 열심히 그 전기 자동차를 싸게 만들어서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면 그러면 서구의 다른 나라는 그것은 이용을 하면서 환영을 하면서 환영을 하면서 다른 것을 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보고 있는 점이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냥 미군과 해군이 무슨 뭐큰 잠수함까지 동원을 해서 예멘 뭐 후티 반군을 바다에서 예멘 그 땅에서 어떤 도시에서 공격을 했다. 뭐 73번 이상. 이렇게 하면 하나도 재미없는 먼 국제뉴스인데요. 이게 그것을 미군과 해군이 앞장섰지만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바레인이 지원을 했고 후방에서 한국 독일, 덴마크, 뉴질랜드도 파트너로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을 비난을 하면서 홍해에서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선박을 공격하다가 연관이 없어도 공격하고 1월 9일은 미국 선박도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은 우리가 경고를 아무리 해도 멈추지 않으니까 이건 세계에 엄청난 그 물량을 그곳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목표물을 딱 타겟을 해서 민간인들이 해가 입지 않도록 정밀 타격을 한 거죠. 해군 전함, 잠수함 다 동원을 해서 그랬더니 후티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고 러시아는 앵글로섹슨족의 오마니아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자제를 요청을 했고 트럼프는 거봐라 계속 중동에 폭탄만 투하하고 있네 내가 아이시스를 잡은 곳인데 닷새 동안 자취를 감췄던 국방장관이 병원에서 노트북으로 전쟁을 하네라고 비난을 했고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이런 공격을 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공화당의 미치메코넬 상원 원내 대표는 국제 상업을 홍해에서 계속 방해하는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그것은 오히려 늦었다. 당연히 잘했다. 이건 중동 전쟁이 확산될 것인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요. 해양권이라는 겁니다. 바다에서 기회와 어떤 그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 예전에 뭐 덴마크에서 누가 그걸 만들어 놓고 19세기엔 영국이 잡았다가 90년대 이후에는 미국이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컨테이너는 62%가 아시아 5개국과 유럽 수송 관련된 거고 배는 한국, 일본, 중국이 93% 거기 드나드는 배를 제조합니다. 그 배를 또 파괴하는 것은 파수 파 완전히 뭐. 없애 버리는 것은 또 다른 곳이고요. 미국이 여기 안보를 꽉 잡고 있는 겁니다. 280대의 함대와 34만 명의 해군으로 이런 것을 지금 중국이나 후티 후티 예멘의 반군구 후티라든가 아니면 뭐 이집트의 누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영국과 미국의 파워를 쉽게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계속 지금 어, 어떤 그 육로, 지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바다의 길에서도 이 같은 세계 질서에 흔들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은 잠이 소울소록이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부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나몰라라 하고 해양권을 놓고 미국이 뒤로 물러 앉아 있느냐 아니면 동맹을 강화하느냐 이렇게 뭔가를 어, 공격을 하더라도 한국 같은 데서도 성명을 발표하는데 참여를 하게 하고 다른 나라들은 군사적이 아닌 후방 지원을 하게 하느냐 두 가지 중에서 하나입니다 강의신이었습니다